승리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네, 마지막 5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아까 1라운드와는 반대입니다. 이제 위쪽에는 박태민 선수가, 아래쪽에는 이윤열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펜텍 앤 크리텍 큐리어스 팀 소속 프로게이머 이윤열입니다. 참, 이윤열 선수는 다시 한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네요. 제가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또 이윤열 선수를 만났는데, 예, 아랫자리가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저그 상대하기가. 예. 특히나 좀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 아랫자리가 걸렸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서도 한숨을 좀 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박태민 선수가 뭐 그 사실은 박태민 선수도 테란과의 여러 경기를 통해서 테란이 아랫자리에 있을 경우 승률이 높다라는 사실 알고 있을 테기 때문에 무언가 좀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건 있죠. 묘하게 박태민 선수는 아랫자리가 더 좋았을 수도요. 예, 예, 뭐, 연습 경기에서,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연습 경기에서 이상하게 뭐 윗자리 걸리면 다졌다거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부분도 뭐 있기는 있겠지만요. 네. 과거 로스트 템플 6시가 그렇게 아무라던 시절에도 종족 최강전에서 이윤열 선수는 서학승 선수 상대로 진짜 멋진 경기 또 보여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아, 예, 오늘 5경기는 그 레이드 어설트란 맵에서 주로 드랍십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상대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초반에 해처리를 최대한 못 짓게 방해를 한 뒤에 드랍십을 생각하게 한 후에 저는 사이언스 뱃을 모아서 방어적으로 하는 경기를 하는 건데요. 그 좀 장기전을 바라보는 전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또 제가 첫 번째 경기 때 실수했던 게 있는데, 그 리플레이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방어를 해가지고 경기를 패해가지고 중간에 그 문제점을 알아가지고 이제 5경기 때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고 타이밍에 들어가서 상대 처리를 날려버려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SCB가 좀 일찍 나왔죠? 그렇죠? 예, 앞마당을 회방 놓기 위해서 일찍 나간 겁니다. 역시 노멀하게 플레이해서는 그냥 노멀하게 베럭스 짓고 뭐 이렇게 여유있게 정찰 나가다가는 상대방에게 앞마당 너무 여유있게 내주게 되니까 좀 경기를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제가, 예, 둘 나옵니다. 예. 박태민 선수 이렇게 되면은 별 생각 하지 말고 박태민 선수는 그냥, 예, SCV의 타격전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해처리가 지어지려면은 드론이 앉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SCV는 드론하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만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민첩하게 SCV가, 예, 대각선 가로질러 올라가서 방해를 넣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도 못 내려가겠습니다. 운영이, 전체적인 운영과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어떤 공격 패턴이 박태민 선수의 장점이라면은 이윤열 선수의 이긴 경기를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컨트롤에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준다는 겁니다. 숫싸움에서 그런 컨트롤로 숫싸움에서 앞서가요. 야, 아직도 견제합니다. 야, 오버로드가 테란 문지는 너무 오래 머무르는데 저거 못 빼는 거 아닙니까? 예, 머리 둘만 나오면 오버로드 잡힐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예. 자,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로드를 볼까요? 본진, 테란 본진에. 아, 머리는 이제 나오네요. 예. 만약에 한 마리 뽑아놓고 두 마리까지 찍어놓는 사격 시작했으면 괜히 오버로드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잡힐 만한 너무 배짱스러운 위치였어요. 예. 그렇죠. 본진에서 드론 컨트롤, 앞마당 기업에서 드론 컨트롤 하느라고 이 지역은 잠깐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네. 선수가 드랍칩 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태민 선수 지금 뮤탈리스크로는 시간 좀 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자, 시간 끌기 위해서 뮤탈리스크 들어왔습니다. 저 저글링 하나 들어와서 사이언스 퍼실리티. 네. 뭐 아까와 똑같구나라는 생각하면은 뭐 또 아까와 비슷한 운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까와 확실히 다른 점은, 네, 이윤열 선수가 벌처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저그니 그 다음에 드론을 잡아주면서 압박을 가해줬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 그리고 1경기와 다른 점은 박태민 선수 1경기 때는 조금 부자였거든요. 네. 예. 앞마당 지역의 성풍 콜로니, 본진의 성풍 콜로니 아끼지 않고 번복하면서 드론 조각을 생산해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았습니다. 드론이. 예. 드론 숫자가 뭐 둘, 셋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멀티할 만한 해처리 자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결정 짓는 거고, 예, 그런 거거든요. 예. 와서 일단은 서플라이 디퍼 두드겨서 서플라이 디퍼를, 예, 뭐 저거 빠져나가. 그러니까, 예, 박태민 선수 어떻게든 데리라이트 쳐서 이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면 더블링 정면으로 상대방의 서플라이 디포 두드려주고 아래쪽으로는 에빌카스터 침타를 컨트롤. 이렇게 이런 것들 좋죠. 위에는 저블링, 아래쪽에는 네. 뮤타, 그리고 일곱쪽에 드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척을 이 지역에 지을 생각인 것 같은데, 1경기 같은 다수의 저글링 병력을 유지하기에 세 번째 척을 저쪽에 짓는 플레이는 좋지 못하거든요. 네. 럭커로, 럭커 좀 다수로 시간 끌겠다는 생각인가요? 일단 한 번에 견제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해처리로 드론이 컨트롤을 했습니다. 네. 한번 스커지가 하나 잡힙니다. 아, 저 스커지 하나 잡힌 것도 잡을 사이언스 베스를 못 잡는다는 얘기를 해요. 예. 자, 러커 여기까지 보이고 있고요. 박태민 선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1라운드에서의 전장. 예. 1경기 때는 좀 예 여유 있는 부자스러운 경기 운영을 박태민 선수가 중반쯤부터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 대단히 공격적이에요. 럭커가 또 공이로 완성되어 있는데요. 예. 내려오는 길목 쪽에 럭커 셋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딧 활용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뮤탄의 스킬 계속 전해빙을 합니다. 이 손에 이런 식으로 이제 테란 입장에서는 예. 예, 이레데이트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머린으로 상대방 적의 유닛 손에 발생시키고 확장템이 보이고요. 그리고 앞마당 쪽에 방어만 성공하게 된다면은 센터 쪽으로 치고 나갈 때 확실히 다수의 병력을 더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아까보다 이레디 한 번 더 걸렸어요. 예, 예.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럭크, 나오겠죠. 럭크 하나로 줄어듭니다. 예. 나오죠. 슬금슬금. 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은열 선수 치고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네. 박태민 선수가 불안불안할 수 있는 시기에 앞마당 지역에 거점 확보를 한 거거든요, 지금. 네. 앞마당 지역에 못 내려와서 본진에 꽁꽁 묶여있는 것과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은 이후의 경기 양상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뭐 앞마당 쪽에 저렇게 테란의 병력이 내려와 있으면은 그 공간까지는 확보가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자, 드랍 대비도 하고요. 분명히 아까도 그랬거든요. 럭커로 센터 쪽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테란이 나오는 방향 쪽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해주다가 오버로드 돌려서 본진 뒤쪽에다가 드랍을 했었는데요. 네. 자, 커맨드 센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오버로드가 네. 또 아까처럼 4방에 둘러있습니다. 1경기와 언뜻 보기에는 좀 비슷해 네. 보이는 박태민 선수의 체제이긴 하지만 좀 더 네. 가난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그리고 복지력이네, 심리전! 네. 심리전이죠. 심리전에서 이런 플레이로 이겼거든요. 그렇죠. 네. 1경기 때는 저글링 럭커가 다수 센터 지역에서 자리를 좀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네. 이 5경기에서는 예. 다른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뮤탈리스크는 대규모 우회. 그런데 시간 좀 더 필요합니다, 박태민 선수는. 뮤탈리스크 한 6, 7은 더 필요해요. 예, 생각보다 많은 그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본진에 들어가서 주요 건물 파괴하고 SCB 잡아주는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은열 선수가 공격력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머린이고 그 다음에 베스를 생산해 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안해요. 예, 네. 이 수가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뮤탈리스크 컨트롤 한번 1대1 걸렸을 때 그 병력 한번 못 나누면은 그만큼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대2 상황이거든요. 예. 평소 때는 잘하던 컨트롤도 순간 당황해서 마우스가 0.1mm 정도 미끄러지면 다른 유닛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진에 어쨌든 드랍 대비 해놨습니다. 아까 이거는 뭐 본진에 드랍 대비를 해놓는다는 것은 박태민 선수에게는 이득이죠. 지금 박태민 선수는 드랍할 필요가 없는 체제이니까요. 네, 근데 드랍 대비는 지금 뮤탈리스크 게릴라에 대한 대비도 되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네. 다수 쌓였다고는 하나 진출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어, 터렛. 예. 아, 이윤열 선수 한번 맞고 나가겠다는 생각이네요. 앞마당 쪽에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그 주요 거점에다가 배럭스 짓고 아, 이거 뮤탈리스크 다수 딱 걸렸어요, 지금은. 배스를 돌아가죠. 배스 움직이죠. 움직이죠, 슬금슬금. 예, 벙커 하나를 앞쪽에다가 건설해놨기 때문에 전혀 건설을 안 해놨었던 아까 경기와는 확실히 좀 틀립니다. 지금 앞마당 놓고 오히려 베스! 사이언스 베스! 딱 걸립니다! 딱 걸립니다! 움직였는데 딱 걸렸어요! 패스를 3개예요. 야, 기가 막히게 뺐네요. 예. 그런데 아무런 것도 못하고 여기에서 그냥 걸렸다는 것은 박태민 선수에게 전혀 이득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머지 뮤탈리스크들도 꽤나
꽤나 피해를 입었거든요. 예, 이러는 동안에 앞마당 쪽에다가 앞마당 쪽에 SCV를 붙이고 테란이 체제를 갖춰갑니다. 드랍십을 띄웁니다. 유니언 선수로 공위협이에요. 네. 공위협. 공위협 상태 다운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하늘을 이동 경로로 선택을 합니다. 유니언 예, 선수 드랍십의 경로가 중요하겠죠? 예, 자, 중요하지. 네, 활용하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스킬 네, 이적에 뿌렸을 것 같거든요. 어디 갈 것인가? 뮤칼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은 예, 이윤현 선수의 그 진짜 버티고 또 버티는 플레이에 박태민 선수가 좀 말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SCV 하나 때문에 예, 베스트리 예, 가서 1회를 걸 수 있었고 뮤탈리스크를 이제 적극적으로 쓰기에는 대단히 애매하거든요. 자, 뮤탈리스크가 시야에 걸렸습니다. 오버로스가 예, 떠 있습니다. 불구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날아와서 7시 쪽에 병력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버로 잡아줍니다. 병력철 뮤탈리스크 다가오는 건데 일단은 어차피 막히는 거 단기간에 효과 볼 수 있는 걸 선택해야죠. 드론 잡아야죠. 자, 그런데 뮤탈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와서 일단은 베스트 세대 출발하라. 예, 그리고 이거 박태민 선수 좋네요. 뒷길 잘 이용 안 했거든요. 테란의 병력은 센터 쪽으로 가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가 있는데 위치까지 올라오죠? 앞마당 쪽에서 그냥 예, 예, 앞마당 쪽에서 SCV 잡아주는 선택을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냥 빠져나갑니다. 박태민 선수는 병력이 있을 거라고 지레 짐작했네요. 예, 딱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윤영 선수는 어느샌가 몇 발짝 전진했거든요. 밀고리 예, 시작합니다. 이윤영 선수가 지금은 이윤열이 좋습니다. 여기 지금 센터를 거의 무혈 입성하고 탱크가 언덕 위에 자리 잡으면 그렇죠, 해처리까지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레이터 스파이어. 네, 그레이터 스파이어 가디언. 예. 가디언 나오면 이거 모르죠. 가디언이 나와야 됩니다. 가디언이 나와야 됩니다. 지상 병력이 자, 싸우나요? 이엘레이트를 막은 데다가 공격력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머린이거든요. 공격력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머린이거든요. 자, 일단은 박태민 선수 게스트 초 준비를 위해 먹기를 보이고 있다는 자, 코앞까지 왔죠. 코앞까지 테란이 지금 언덕 위에서 탱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건 대단히 큰 어드밴티지입니다. 저기를 거점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머린이 다시 한번 충원만 된다면은 네, 그렇죠, 충원 된다면은 엄청나게 효과를 볼 수 있고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잡혔지 않습니까? 예. 그레이터 스파이어가 올라가도 효과가 반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레이터 스파이어 그거 진짜 예, 업그레이드가 너무 오래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뮤탈리스크는 갔다 예, 좋은 것 같은데. 예. 자, 그래도 대피 시킵니다. 일단은 이윤열 선수도 SCV 대피. 이윤열 선수 공격 집중하겠다는 거죠. 예. 예,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막 하도 많아서 지금 생각이 너무 그러니까 앞마당 들고 커뮤니티 센터 들고 막 저는 본진 미네랄 거의 다 떨어지는 상황이고 본 그 상대 해처리를 밀 때 그때 영러 씨가 왔었는데 럭커 3개랑 저글링이랑 좀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좀 서로 막 정신없는 상황이라서 대충 막았는데 그때 박태민 선수가 조금 더 신중하게 컨트롤했더라면 더 큰 피해를 입어서 제가 경기를 패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공격 집중하고 경기 끝내겠다는 건데 그렇죠. 자, 벨벳 천진 배치 좌다가 퇴입됩니다. 그냥 뮤탈리스크 다시 올 수밖에 없는데 상대는 그런데 상대방이 겉으로 실수했지 이득 많이 봤어요. 박태민 선수 계속 12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 네, 가디언 이게 더 빨리 쓸 수 있었는데 매드가 아! 가디언이 다시 뮤탈리스크 포플에서 아, 이거 박태민 선수에게는 크죠. 지금 가디언이 뜨고 안 뜨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물론 앞마당이 밀리는지 안 밀리냐거든요. 그렇죠. 러커 예, 때문에 지금 한 타이밍 늦춘 거 대단히 잘한 건데 이제 앞마당 해줄이 앞마당이 밀리겠네요. 밖에 없고 이윤열 선수가 이 타이밍에 앞마당 쪽에 러커 투기 정리해버리고 여기에 병력 더 충원을 한다면은 네, 본진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해체가 나 파괴 나머지 해체가 나 맞죠. 예. 자, 다시 한번 가디언 벨트 따라오고 있는 박태민 선수. 박태민 가디언 효과 보면은 딥파이로 조합할 수 있어요. 자, 스타일러 마운드를 어쨌든 안 깨졌고 스캔이 깨졌기 때문에 얘 두 번째 스캔을 뿌렸는데 안 뿌려진 겁니다. 예. 14 야, 저 플레이 한 번이 가디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앞마당 이윤열 선수도 앞마당은 돌아가고 있어야 지금 승기를 굳히는 겁니다. 야, 뒤를 끌어주고요. 병력까지 공격합니다. 자, 이윤열도 이윤열 야, 이윤열도 지금 앞마당에서 계속 이제 뭐 상대방이 가디언을 띄웠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기동력 있게 이 지역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지역만 파괴를 해도 이윤열 선수 엄청난 이득입니다. 자, 성급 그러지 하나 그리고 로카 에그 디파일러. 네, 디파일러 나왔는데요. 디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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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커가 잡혀. 야, 디파일러가 컨슘 제대로 하고 지금
뒤쪽 저글링! 저글링은 잡히고 해처리가 남겨집니다! 해처리 살아난 천하가 남았어요! 자, 빠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예. 근데 베스리 세기입니다. 베스를 못 잡은 게 지금은 박태민 선수 대단히 아프죠. 예. 그리고 해처리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병력을 재생산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네. 해처리가 지금 도합 두 개입니다. 예. 세 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윤 여동생 앞마당이 지금까지 못 돌아가고 있고, 만약에 베스리 좀 잡혔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으면 박태민 선수가 그래도 자원에서 앞서고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업 아닌가요? 지금은 3업입니다. 3업. 결국 이윤현 선수가 이길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배슬이 많아요. 예. 공3업 버린들 이윤현 선수! 디파일러가 나와도 상대방이 배슬이 많으면은 뭐 싸우는 치고 빠지는 공격에 의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석에 몰아놔야 돼요. 구석에 몰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박태민 선수. 구석에 몰아놓고 다크소암 쓰고 러커로 한 방에 못 죽이면은 배슬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또 마나가 차면은 계속 이레니에이트를 걸 수 있는 그런 그 유닛이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 걸렸어요 이레를. 스커지가 추격을 합니다만은 머리들 위로 대하피. 지금은 이윤열 선수의 참을성이 참 돋보였는. 디파일러 죽이면은 죽이 다 잡으려고 예 배슬 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다 움직일 텐데 더 움직였으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오. 자 박태민 선수 과연 박태민 선수 과연 네. 와 역시 예. 사이언스에서 또 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스 하나 잡힙니다만은 베스 세 개가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베스는 추가 생산될 것 같죠. 그리고 다크소암 아 저 러커 두 개가 뒤로 돌아갑니다. 저거 와 박태민도 만만치 않아. 예 반복 생산되어 있네요. 그런데 참 노련해요. 자 동시에 걸렸고 사이언스 레스드 베슬과의 네. 승리네요 지금은. 이러는 와중에 이윤열 선수가 앞마당까지 지켜내게 된다면 박태민은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베슬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저그는 베슬이 있기 때문에 소홀해 보는 전투를 이거 어? 자 러커가 시련을 거둘까요? 러커가 과연? 러커가 자 님이 미니알 편 뒤쪽으로 그러나? 뒤쪽으로 병력들이 다 빠져나 상태를 아니 병력이 자. 오는데요? 스캔과 동시에 사이언스 베슬이 있네요. 러커가 하나 잡히고 그리고 일곱 수정을 노린다 이윤열 선수는. 예 이곳을 치기 위해서 아 이거 포토를 못 할 수 있습니다. 네 앞마당 딱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이죠. 자 럭과 뒤쫓아 돌아옵니다만 공사범 버린다 공사범 뭐 럭과 몇번 쏜거 같지도 않은데 바로 잡히고 저 자리도 없네요. 예 과연 마운드 예 이 자리 좋으면 이 자리 지키고 앞마당 쪽에 있는 하연이 병력 뒷길로 돌아오면 되죠. 자, 매직들이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매직이 살아남아요! 매직이! 매직이 살아남아요! 야, 매직이 진짜 사랑으로 감싸 않으면 이렇게 강하다. 예, 자, 일단은, 디파일러 마운드 치고 빠지는 이현현 선수! 이러는 동안에 박태민 선수 어쨌든, 앞마당을 시켰어요. 예, 앞마당 돌리고, 그 다음에, 7시 확장 이제 지켰습니다. 디파일러 더 나올 수 있고 러커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 뭐냐면 이윤여 선수가 컨트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을 이윤여 선수가 하는 것에 따라 박태민 선수 철저하게 맞춰가는 수밖에 없는데 예. 맞춰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배슬이 어느 순간 달려들거든요. 배슬이 너무 많네요. 앞마당 데미지 못 주면은 이 상태에서 바이오닉 유닛이 더 늘어나고 배슬 더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예. 방위력까지 완성됐습니다. 방위력! 그리고 디파일러만 딱 보면 또 깨졌기 때문에 네. 지금 잡힌 디파일러 다시 추가하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커맨센터 추가에 계속해서 부리도록 있는 스타포트! 한 번입니다. 이 한 번으로 결승전 진출이 아니면 다시 패자도로 내려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확장기지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아까 그 7시 쪽에서 싸웠던 그 메딕들이 또 회군을 했고요. 이게 오히려 양동작전이 가능한 쪽이 테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는 뱃을 때문에 죽어도 지금 뽑기가 힘들죠? 근데 여기 못 뚫으면 테란의 앞마당 쪽 데미지 줄 수가 없고 네. 테란은 앞마당 쪽에 그냥 팽팽 돌아가니까 뒷길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뒷길 가고 있습니다. 네. 이윤혁 선수 2분 병력이 뒷길 우회로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 지점에서 마주치고 있는 병력 뱃쓰리 진짜 괜찮습니다. 예. 공산 방위로 이윤혁 선수 병력 탱크와 공산 방위로 머린들이 도착을 매직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저렇게 병 백지 상황 만들어놓고 이렇게 양동작전을 펼친 이윤자 선수. 순식간 배슬의 위력입니다. 역시 컨트롤 해줘가면서 센터 쪽에서 버텨주니까 결국 앞마당 지켰고. 오! 헤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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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박태민 선수의 앞마당 해처리를 두 개 날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7시 멀티 파괴했을 때, 아, 이 경기는 이겼다. 딱 느껴졌어요. 이야, 이제 남은 해처리만 본진에! 예! 뱃수 이렇게 많아요! 박태민, 어디든 가야 됩니다. 지금 그냥 대체해서 센터, 텔 안에 노르면 놀아나면 안 돼요. 텔 안은 뱃슬이 공격을, 뭐, 뱃슬을 공격을 해도 뱃슬 자체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소비전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저그는 자원이 한쪽에 있는데 또 뱃슬 헌팅 또 들어가죠! 찾죠! 아, 이윤열이 결국. 아. 아. 스커즈가 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윤열 선수 스커즈 수차가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뱃슬 하이킹 가는 건 아니에요. 플레이그! 플레이그 프렌고시! 공삼업이었는데, 아, 예, 공삼업이니까, 배스 뭐, 붙기도 전에 녹아요. 네. 예. 배스 붙기도 전에 스커즈가 녹아요, 진짜. 자, 또. 플레이그 뿌려도 네. 싸우지를 못하고, 세게 하다가. 예. 네. 8대네요, 예. 또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 본진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커맨센터, 여기에 미네랄 체크. 자, 리페어로 왔죠. 예. 야. 고치러 왔어요. 배스 야, 네. 이렇게 되면 세 배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느샌가 벌써 앞마당까지 들이닥치고 있는 윤현선대 병력! 해처리 여기 하나! 절대 서두르지 않고 그냥 센터 쪽에서 버티기만 해주면서 앞마당 돌리고 예, 병력 싸움에서 이득을 받고 윤현선대 승리가 가까워왔습니다. 자, 경력 나오는 속도가 현장에 따르는 박태민 선수 앞마당의 해처리까지! 결국 그리고 앞마당은 SCV에 X식으로 싸워도 되죠, 지금은 사실. 여기까지 밀었으니까. 따라갑시다. 지금 박태민 선수 구스 쪽에 뭔가 또 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늦죠? 늦습니다. 저거 돌아가서 자원 그 이득 볼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는 너무 늦습니다. 세베슬 왔죠, 또. 이제 동시에 해처리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 앞마당, 앞마당의 타격을 못 치고 결국. 또 앞마당 타격을 못 치고 난 이후에 테란이 미네랄 확장 이제 한 군데만 매듭만 치우면 미네랄 확장 이제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디펜시 메테릭 걸립니다. 걸립니다. 자, 돌격 명령 내리나요? 피니시블로 될 수 있어요. 공산 방위형 머리들 준비하시고 이래내 시간들 머리들 리딩스 머리들 리딩스 정글링이 못 달려듭니다. 정글링이 못 달려들죠. 자, 패스를 치우게. 이제 러커가 두 개 버로우돼 있었는데 내가 이겼다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 죄송합니다. 그 나빴어요. 예, 이거 뭐 거의 진짜 이미 말이 길었습니다. SCV까지 동원한 엑싱의 엠스킨 스타의 여섯 번째 결승 진출은 브로펜트 권영이인데 녹아내리는 박태민 선수의 본진. 오랜만에 결승전인데 너무 기다려왔어요. 너무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 꼭 놓치지 않고 랭킹 1위를 향해서 꼭 우승하고 말 겁니다. 지켜봐주시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체적인 운영의 컨셉은 단단함입니다. 탱크를 배제하고 머린에게 꾸준하게 자원을 투자하면서 배스를 띄우는 그런 그 테란의 체제인데 이 체제는 러커 뭐 드랍이라든가 혹은 러커 다수의 어떤 전략이 활용이 됐을 때 좀 레이더 설티의 어떤 지형 특성상 운영하기가 좀 힘든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러커를 다수 이용할까봐 이윤열 선수는 적극적인 전진이 아닌 센터 중간쯤에서 이제 벙커를 짓고 버티는 전략을 활용을 했었고 이에 맞춰서 박태민 선수는 그 러커를 한번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다수로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윤열 선수가 SCV로 뮤탈리스크를 보고 병력의 어떤 종류를 확인한 다음에 배틀 위주의 전략을 구상을 했었죠. 그래서 배슬로 상대방을 꾸준하게 괴롭혀주고 센터 쪽에서 버텨가면서 앞마당 확장기지 가져간 것이 결국 이윤열 선수가 승리하고 결승전까지 바로 진출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명경기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레이더 어설트, 그리고 레이더 어설트가 사용이 되는 MC게임 스타리그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 인투다이베스에서 뵙겠습니다.